여보, 갑자기 아빠가 온다는 게 진짜야? 맞다니까. 또 우리 집에 오셔서 폭풍 찬소리를 하시게 분명해. 그러니까 또 귀에서 피가 나겠구만. 일단 지금이라도 창 보러 가야겠어요. 또 반찬이 이 모양이냐면서 잔소리를 하실 게 뻔해. 엄마, 나 왔다. 아니 아버지, 그냥 문 두드리고 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세요? 저번에 내가 문을 들였을 때 집에 없는 척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냥 미리 부수고 온 거란다. 이번엔 도대체 어떤 일이세요? 요즘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요즘 자주 온다고 눈치나 주고 우리 소녀 손자 보러 왔지. 리아야, 여루야, 어서 내려오렴. 이 아래비가 왔단다. 어떻게 옷장에 있구나. 이 정도면 할아버지도 모르시겠지. 리아야, 안녕. 아, 여놈이 할아버지가 왔다는데도 마중도 나오지 않건 말이야. 요르르는 대출이야.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내려왔다. 어디 그리 급하게 가게. 요르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요즘 것들은 하래별 이렇게 펴도 되는 말이야. 이 소리는 망고야. 아유, 망고 왔구나. 역시 이 하래비는 망고밖에 없어요. 우리 망고라. 망고야, 역시 망고밖에 없어요. 망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망고만 좋아해. 당연하지. 망고는 말이야, 이 할애비를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환영해준다고. 요즘 너들은 이래서 어른 공경을 할 줄 몰라. 어른 공경만 할 줄 알고 말이야. 나한테는 말이야, 이런 걸 상상도 하지 못해서. 그만 그만. 할아버지 잔소리 90미다 콤보다. 이거 도망가야 돼. 녀석이 할애비 말하는데 어딜 가는 거요. 야, 얘들아, 오늘은 누가 망고 산책 시킬래? 저요! 제가 갈게요! 집에 할아버지 계시니까 집에 있으면 잔소리만 듣겠지? 아니, 제가 갈 거예요! 제가 가게 해주세요!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거라고, 이 못생긴 놈아! 내가 갈 거야, 내가! 그만 싸워! 웬일이래? 서로 산책 가기 싫어하더니. 그러지 말고 둘 다 같이 갔다 와. 나도 산책 같이 가고 싶다. 에? 아이, 할아버지는 무릎도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건강 신경 쓰셔야죠. 맞아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푹 쉬시면 저희가 싫어. 나도 선녀 선자랑 같이 망고 산책 시키고 싶어. 그럼 얘들아, 그냥 같이 가드리렴. 한대야. 망고야, 이리 오렴. 우리 망고. 망고야. 우리 망고 어쩜 걷는 모습도 이리 귀엽니? 할아버지는 진짜 망고를 우리보다 훨씬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네, 연석들이. 하래비가 음료수 사올 테니까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렴. 네. 앉아 있어야지. 내 이름은 유기범. 어린 나이는 납치해서 부모님에게 군풍갈취를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씨만큼은 똑같은 유기범이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납치해볼까?
부모님 없이 산책을 하다니 이건 기회다. 저기 꼬마야, 아저씨가 사탕 줄까? 네, 주세요. 그런데 어쩌지? 사탕을 아저씨 차에 두고 와서 그러는데 같이 갈까?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하면 엄마가 절대 따라가지 말라 했거든요. 아저씨는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랑 친구란다. 그럼 좋아요. 가자. 멍청한 녀석들. 아저씨, 사탕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너네 납치된 거야. 한다. 연석들, 하래비가 맛있는 음료 사왔단다. 우리 망고는 강아지 전용 음료. 이게 무엇이요? 이건 망고 목줄. 저희도 근처 CCTV나 블랙박스 조회를 통해 차 번호를 파악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 대포 차량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내 탓이요, 내 탓.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나야. 40년 전 특수 첩보 공작 부대에서 같이 임무를 하던 나 잉모식이라네. 인간병기 잉모식 정말 오랜만이구만. 40년 전 임무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 나를 위해 뭐든 해주겠다고 했지. 부탁이 있어. 자, 자네가 부탁한 모든 건 여기다 준비를 해놨네. 정말 고맙네.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소중한 나의 가족이 잡혀갔네. 모르는 것들에게. 녀석들도 창문도 없구만. 자네 같은 특수첩보 공작부대 인간병기 잉무실을 건드리더니 말이야. 이 감각 오랜만이로구만. 형님, 아이들을 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아지도 같이 잡아왔습니다. 이 강아지 녀석, 털에 윤기가 나는 걸 보아하니 집에서도 아주 애지중지 않은 강아지일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죠, 형님. 좋구만. 부모님들에게 연락은 내일하고, 그 핑크머리는 감옥에 쳐놓고 조범탱이랑 강아지는 이 방에 남겨. 개개개개개. 알겠습니다, 형님. 일로와, 미 핑크색 머리야. 이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이 귀여운 곰탱이. 난 세상에서 귀여운 게 제일로 좋아. 실컷 귀여워해주마. 따라와, 이 핑크 머리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들어가. 내 돈을 벌겠어. 당신 누구야? 누구야? 카미카드라! 할아버지! 망고는? 망고랑 오빠는
안 죽고. 아, 할아버지 저를 꺼내주시고 가셔야죠 할아버지. 예. 돌렁돌렁한 것들이 귀엽구만. 너무 귀여워 이 털봐. 저건 뭐야? 당신 누구야? 난 할아버지다. 나의 아이를 납치했구나. 죄송합니다. 다 돌려보낼게요. 용서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맺었으니까. 집으로 가자꾸나. 망고야 많이 무서웠지. 이제 갈 때란 너 가자. 할아버지 저는요 저는요 저도 구해주세요. 망고야 오늘 저녁은 T-bone 스테이크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